저한테 되게 좋은 향이 나가지고 후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날이 얇아지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나 전출 냄새 나는 것 같아. 특히나 바르는 순간부터 내 머리가 물면 어른의 복숭아 향이 머리에서 샥 달고 인간 비누라고 해야 되나? 산소도 4g이고 담도 0g이에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됩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약과랑 크게 다를 것 같다? 전출. 안녕, 영우입니다. 여러분, 벌써 22년도도 12월이 찾아왔어요. 연말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 연말 계획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일본 여행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연말에 12월에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큰 거 하나 오잖아요. 올리브영 세일 준비해야죠.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그동안 좀 소개를 못해드렸던 저의 인생 꿀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잠깐만. 아니, 여러분, 올리브영 가서 특히 클렌징 코너 지날 때 마녀 공장을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클렌징 라인, 특히 클렌징 오일 좀 추천드릴 때 항상 언급하는 마녀 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저 올리브영 세일이나 아니면 여행 갔을 때 클렌징 제품 안 가져오면 근처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렇게 마녀 공장 오일이랑 퍼붓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10초에 한 개씩 판매가 되고 있는 국민템 너무 유명하고 팬덤도 확실하잖아요. 올리브영 어워즈 2년 연속으로 1위래요. 말 다 했어.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특별한 소식은 어워즈 1위 기념으로 올리브영 단독으로 대용량 더블 기획 세트가 최초로 출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면 좀 매일 쓰기도 하니까 대용량이면 너무 반가워요. 저는 클렌징 할 때 오일을 꼭 사용을 하는데 오일 안 쓰시는 분들이 되려 걱정을 할 때 오일이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 막 모공을 막지 않아? 이러는데 제가 오일 영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기름은 기름으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피지 같은 기름은 오히려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메이크업 딥클렌징 할 때나 아니면 일반 세안할 때 순한 퓨어 클렌징 오일로 롤링하면서 열감 주면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 없이 촉촉하게.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 99% 인체적용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민감 피부 테스트, 저자극 테스트, 안자극 테스트 모두 완료된 제품이어서 저는 진짜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호보바시 같은 식물성 오일 성분을 담았기 때문에 클렌징하면서 영양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한 아로마 오일이 있어서 클렌징 하고 났을 때 당김없이 촉촉한 편안한 피부가 남아요. 제가 건성이잖아요. 특히 아침 세안에 가볍게 사용을 해주면 오히려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메이크업 안 한 날에 이렇게 순하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관리하는 거는 요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세안으로 요 퓨어 딥클렌징 폼도 빠질 수가 없겠죠. 얘는 되게 쫀쫀한 생크림 같은 거품이고 수분만 남기고 싹 지워져요. 그래서 세안하고 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당김없이 촉촉하고요. 실제로 모공이나 보습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특허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서 노폐물 모공까지 말끔하게 클렌징이 되니까 오일 쓰고 다음 스텝으로 요거 클렌징 폼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 대용량 더블 기획 세트 딱 11월에 올영에서 행사한다니까 지금 쟁여둬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요거 레이비 산양유 바디로션인데 이거 써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 올해부터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진짜 베이비 파우더 덮으면 무조건이에요. 은은한 살냄새? 베이비 파우더? 바로 얘가 다 합니다. 되게 진해서 코 아프거나 뭐 지독한 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산뜻한 어른의 베이비 파우더 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침에 바르고 밤에 운동 갔는데 저한테 되게 좋은 향이 나가지고 놀랐어요. 첫 향보다 오히려 남았을 때 살에서 은은하게 스며든 그 파우더리한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가 유단백질? 이런 느낌인데 우유로 샤워하고 나면 피부 되게 부들부들해지는 거 알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릿결이 살짝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래서 헤어 에센스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헤어샵에서 머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발라주니까 제 탈색했던 그 빗자루 같은 머리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용을 하게 된 제품인데 모레모도 사실 잘 쓰고 있었고 커리쉴도 이번에 알베드 써봤는데 용량이 가장 가득해서 딱 발랐을 때
이렇게나 좋아진다고 싶은 거는 이 오로카 노일 트리트먼트거든요. 근데 얘 용량도 적기도 하고 사실 좀 가격대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저는 좀 향이 불호예요. 그리고 텍스처가 좀 무거워요. 진짜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짜가지고 요거 진짜 최대한 손에 다 편 다음에 끝에서부터, 머리가 끝에가 많이 상했으니까 끝에서부터 발라서 남은 양은 약간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면 머릿결이 또 금방 차막차막 엘라스틴한 것처럼 바뀌거든요. 이렇게 용량이 가득 채워져서 오는데 그거를 살짝 먼저 써야 돼요. 먼저 쓰고 펌프를 끼워줘야 새어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냥 바로 꽂으면 엄청 새나온다는 거. 이 커리실은 오일 에센스 중에서 텍스처가 제일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다고? 근데 대신에 영양감이 막 크게 와닿지는 않은데 이거 진짜 얼음의 복숭아 향이 머리에서 샥 나요. 향 때문에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오레모는 트리트먼트를 진짜 잘 써서 좀 기대하긴 했었는데 그냥 되게 무난했던 것 같아요. 텍스처도 엄청 무겁지도 엄청 가볍지도 않은 딱 중간이고 영양감도 그냥 저냥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트리트먼트만큼은 아니어서 향만 좀 맞는다면 이거를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 제가 화장대에 꼭 두고 다니는 제품인데 제가 피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좀 크게 뒤집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붉은기나 흉터, 흔적 이런 거 케어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의약 외품이어서 피부 상처, 괴양, 보조적 부분 치료 연고라고 써있는데 저는 아랑님 마켓에서 처음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거 후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후기가 대단하지? 하면서 써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여요. 그래서 좀 심하게 뒤집어졌을 때 밤에 이거 좀 바르고 자면 일단 기분부터 편안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피부 고민 좀 있으신 분들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붉은기, 흔적, 트러블 케어가 되게 잘 돼요. 종아리 얇아지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저 이거 센시한 압박밴드에 완전히 정착을 했는데 제가 진짜 공부도 해보고 뭐 SNS 템들도 다 사봤었는데 이게 제일 괜찮아요. 일단 이거 보면은 이렇게 종아리에 압박이 가는 라인이 다 탄탄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신으면 딱 이대로 종아리가 되게 편안하게 풀린 느낌이고,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얘가 진짜 탄력감이 너무 좋아요. 엄청 짱짱하니까 신고 벗을 때는 세상 불편해요. 저 이거 신을 때 손톱이 부러진 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얘가 진짜 단단한데 신으면 답답하거나 엄청 쪼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리가 엄청 시원해져요. 제가 종아리도 엄청 잘 붓고 발도 금방 아파서 원래 휴족 시간을 늘 쟁여뒀었는데 이거 제품 쓰고 나서는 휴족 시간 쳐다도 안 본다, 사지도 않았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베이지 컬러인데 저는 집에 블랙이 3장 있거든요. 근데 베이지는 좀 유난히 노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좀 추워진 계절이니까 하의도 길어지고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냥 나갈 때 신고 나가도 다리 저리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얘는 기장감이 딱 좋거든요. 다른 거는 유난히 이 종아리 부분이 길어서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이 오히려 막 다 저리고 막 따갑고 그랬었는데 기장감도 딱 맞고 신었을 때 무척 편안합니다. 그냥 꾸준히 신어주다 보니까 종아리 라인감도 또 정리가 되니까 다리가 좀 예뻐 보여요. 진짜 완전 추천. 그리고 올영에서 향 제품도 많이 구매하실 텐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뿌리는 게 또 마침 올영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에이딕트 제품이고 제가 쓰는 건 더퍼스트. 엄청 포근한 비누 플로럴 향이거든요. 지독하지 않은 은은한 향. 그래서 요거 바디로션 바르고 요거 해주면 진짜 인간 비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포근포근. 제가 뭐 니치 향수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톡톡 튀는 향도 좋아하긴 하는데 데일리로 무난하게 쓰기에는 이거 향도 진짜 괜찮았어요. 나 정수리 냄새 나는 것 같아. 괜히 막 신경 쓰여 하시면 이거 써보세요. 제가 두피가 되게 지성이어가지고 이 정수리 냄새에 엄청 스트레스 많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나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날까지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자극감도 없는데 이게 또 쿨링이 돼서 이렇게 샴푸하고 딱 씻어내면
와, 머리가 시원해져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세일할 때 사야 안 아깝고 너무너무 잘 샀다 싶은 제품이거든요. 제 두피가 건성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가 진짜 정차. 저는 트리트먼트는 무조건 치바키를 써요. 다른 제품들 좋은 거 알겠는데 치바키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영초 클리닝이라 써있잖아요. 거의 영초가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바르는 순간부터 내 머리가 물미역이 돼요. 이거 워터 트리트먼트도 되게 좋아요. 그냥 머리 감고 나서 급할 때 이렇게 착착착 빨리 뿌려주면 머리도 되게 금방 말라지는 느낌이고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머릿결이 되게 찰랑찰랑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터 타입이니까 뭐 우에같이 뭐 헤어 자극 신경 안 쓰고 가볍게 수시로 뿌려주기도 좋아서 특히나 세일할 때 구매하는 게 대이득입니다. 저는 치바키 특유의 이 멜론 꽃 같은 향을 너무 좋아요. 약간 멜론 느낌도 나면서 꽃향도 나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 정도면 진짜 콤부차 홍보대사 저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세일할 때 얘네 안 사놓으면 너무 아쉽거든요. 이런 거 괜히 정가 주고 사기 아까워요.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 꼭 콤부차 재워놓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유산균 좀 쉽게 챙겨 먹을 수 있고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 탄수도 4g이고 당도 0g이에요. 그래서 그냥 탄산음료 먹을 바에는 이거 타 먹으면 맛도 진짜 달달하거든요. 지독하게 달아.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할 때 맛있는 음료로 먹기도 괜찮고요. 뭐 유산균 챙겨 먹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로 대체해도 되게 좋으니까 저는 콤부차 완전 추천을 합니다. 전 백다방 가서도 콤부차 시켜 먹거든요. 뭐 유자도 맛있고 베리도 맛있는데 무난한 건 얘네. 그리고 이거 풋마스크. 제가 뭐 발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정가 주고 사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세일할 때를 꼭 누립니다. 사용해본 품 마스크 중에서는 제일 힐링되는 기분이고 자극감이 없어서 좋았어요. 온열감 있는 거는 오히려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워져서 놀랬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진짜 편안하게 향도 되게 힐링되는 뭐 그런 자연 시트러스 향이어서 신으면 관리받는 느낌? 그래서 이런 거 세일할 때 하나 꼭 사주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올영의 꽃은 저는 좀 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거 센트롬 멀티볼미 이거 비타민 젤리잖아요. 얘도 보면 당류가 1g, 탄수가 3g이라서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아 젤리 너무 먹고 싶다 할 때 그냥 이거 한번 씹어주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냥 일반 젤리처럼 달달하고 쫄깃함도 똑같아요. 근데 뭐 비타도 있다고 하니까 뭐 미네랄도 있고 비오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맛있게 기분 좋게 건강 챙기는 느낌? 저는 먹었던 것만 먹기 때문에 요거 사실 이거 베이글칩 다 맛있긴 한데 얘가 제일 안 질려요. 좀 짭조름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일 안 질려요. 그래서 저는 리얼 피자가 제일 맛있어서 세일할 때 요거 당연히 사야죠. 근데 이번에 이거 벌꿀 약과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찾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엄청 특별한 맛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미니 약과랑 되게 비슷했어요. 약간 사진만 봤을 때는 무슨 패스츄리 약과 같아가지고 엄청 기대했는데 아 뭐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먹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약과랑 크게 다를 거 없다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저의 특별한 올리브영 추천템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거 생기면 공유하러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쇼핑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